매일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앞에 멈춰있는 차를 피해가려던 찰나 의문의 물체가 정차된 차량을 덮치고 마는데요. 보고도 믿기 힘든 사고는 한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복합적으로 일어난 것 같은데요? 차가 완전히 구겨졌는데요, 지금? 깡통을 이렇게 발로 밟아놓은 듯이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가 갑자기 돼 있길래 예.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이게 웬일이죠? 차량이 완전히 구겨질 정도로 충격이 상당했는데요.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물체는 대체 뭐였을까요? 뭐가 덮쳤네요. 경찰분들이 얘기하기에 이제 철판 고리 차에서 떨어지면서 엄청 무겁거든요. 고장난 차를 덮치면서 고장차를 덮쳤고 되게 찌그러졌다고. 고장차를 본 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멈추자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급제동하며 코일이 굴러떨어진 겁니다. 고장난 차량 운전자는 밖에 나와 있어서 다행히 무사했다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네. 갑자기 굴러온 코일에 대비조차 할 수 없었던 사고. 그 순간의 공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구의 한 도로. 이곳의 고요함을 깬 건 무방비 상태로 굴러온 코일이었는데요. 코일은 주차된 차량을 타고 올라가 주변 건물 벽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췄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몇 톤이에요? 야. 무시무시하네,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차량. 이 모든 건 단 3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황당하네요, 정말. 조용히 나타난 코일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체 코일은 어디서 굴러온 걸까요? 그래서 지금 차 나오잖아요. 저 제일 위에. 되게 멀리서부터 굴러왔네요. 굴러오기 딱 좋은. 코일 트럭이 잠시 정차하려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코일이 떨어지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도 저 차는 지나갔네요.